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오늘은 날씨가 따뜻해지는 만큼 여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름 스킨케어 팁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스킨케어 팁에서는요, 제가 클렌징 습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잘 쓰고 있는 공병템 재구매한 제품들부터 새로 추가한 제품까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효과를 엄청 많이 봤지만 여러분에게는 피부 상태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다는 점 언제나 사바사 케바케인 점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는 복합성에 민감성 피부이고요. T존에 유분 분비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뿅! 자, 먼저 클렌징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겨울하고 조금 달라진 점이 있어요. 여름은 온도와 습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피부 속에 노폐물이 차기가 굉장히 쉽고요. 잡티가 굉장히 잘 생기기도 쉬운 계절이 바로 여름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모공 청소와 각질 관리, 잡티 관리를 해주는 것이 클렌징과 스킨케어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이크업을 안 했을 때는 그냥 가볍게 물세안만 해주고요. 메이크업을 했을 때 지우는 방법을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우선 제가 한한달 전부터 거의 메이크업 지울 때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요 리무버가 있습니다. 이 리무버는 민감성 피부를 위해서 제작된 제품이고요. 라비오뜨의 코드덤 캡슐 리베나의 리무버라는 제품이에요. 저는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까지 싹다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 녹이듯이 워터프루프 제품을 지워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흔들어서 사용을 해주시는 제품이고요. 제가 써본 리무버 제품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눈시림도 전혀 없고요. 저는 정말 정말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리무버를 사용해준 후에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미스트를 뿌려서 한번 얼굴 화장을 닦아냅니다. 아마 제 스킨케어 팁을 이 영상으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에? 미스트로 얼굴을 닦아낸다고?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아마 3개월 전부터 제 스킨케어 팁을 보신 분들이라면 뭐 당연히 원래 하던 대로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다음 단계로 클렌징 밀크를 사용하는데요. 클렌징 밀크도 제가 원래 쓰던 아이오픽 클렌징 밀크가 단종이 됐어요. 그리고 사실 성분이 그렇게 좋은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순노 클렌징 밀크로 변경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꽤 많이 썼어요. 그리고 원래 페이스북에서 광고하는 제품은 제가 원래 사서 거의 쓰지 않은 편인데 성분이 천연 성분으로 괜찮길래 구매를 해서 써봤는데 상당히 부드럽고요. 세정력도 나쁘지 않아요. 보통 이상은 됩니다. 근데 막 워터프루프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꼼꼼하게 손가락으로 잘 발라주셔야만 지워지고요. 천연 성분의 거부반응이 크게 없으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제품이 좋은 점은 각질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각질층을 굉장히 부드럽게 불려주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클렌징 메이크 사용하실 때 중요한 점, 제가 예전에 마사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오해가 좀 있었나 봐요. 여러분이 아예 문지르지 말고 놔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마사지를 하지 말라는 거는 피부를 위에서 아래로 누르듯이 이렇게 바르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부분이 오해가 좀 있었나 봐요. 피부 위에 그냥 손가락을 얹듯이 살살 발라준다는 느낌으로 만져주시면 되고요. 절대 위에서 아래로 누르듯이 마사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각질 제거를 해줄 건데요. 각질층이 세안 후에 충분히 불려졌다는 가정 하에 저는 크룬이나 뭐 각질 제거기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각질 제거, 여드름 치료용 크룬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쿠아 필링기를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원래는 크룬만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문지르다 보니까 직접적인 자극이 좀 생길 수 있고 힘 조절이 쉽지 않은 점도 있어서 아쿠아 필링기를 구매를 했고요. 저는 사용을 한지한 2주 정도 됐습니다. 사용법이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냥 스위치를 눌러준 다음에 물을 충분히 뿌려준 상태에서 피부 바깥쪽에서 안쪽을 향해서 가볍게 밀어주면 되는 제품이고요. 사실 밀어준다는 표현도 굉장히 센 표현이에요. 그냥 피부 위에 대고 움직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제품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저는 사길 잘한 것 같아요.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신다든지 뭐 워터팩을 하셔서 각질을 충분히 불려준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 제품입니다. 그 대신에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만 사용을 추천드리고요. 특히 화이트헤드 올라오는 걸 굉장히 잘 정리해주는 제품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여러분이 각질층을 충분히 불려준 상태에서만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막 맨 얼굴에 그냥 물을 뿌리고 사용을 하신다든지 각질층이 불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자극만 가고 더 트러블이 날 수 있다는 점, 피부가 붉어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공병 템하고 새로 추가한 제품을 몇 개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워터팩에 관련된 제품은 이미 중복해서 소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외를 했는데요. 워터팩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워터팩 활용 영상 일전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구매 10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세 가지 공병을 가져왔어요. 제가 한 3개월 만에 스킨케어를 찍다 보니까 네, 새로 추가한 제품도 이렇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 가지씩 제가 단계별로 살펴볼게요. 라느즈 워터뱅크 모이스처 에센스부터 살펴볼 건데요. 이거는 낮밤 데일리 메이크업용 모두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두 병 모두 사용을 했고요. 지금 요거는 세 병째예요. 순하게 수분 공급을 해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복합성 피부나 아니면 지성 피부이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제품이고요. 막 없으면 제 피부가 난리 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되게 순한 제품을 좋아하는 민감성 피부이시라면 좀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 다음 제품은 아이소이의 자티 세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미 작은 걸 다 사용을 했어요. 한 달 조금 넘게 쓰니까 다 쓰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밤에 자기 전에 매일 바르고 있는 세럼이고요. 얼룩덜룩한 잡티 같은 걸 없애는 좀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1등 공신입니다. 제가 한 달 정도 매일매일 사용을 해봤는데 확실히 제가 써본 제품들 중에서 피부톤이 좀 맑아져요. 그래서 저한테는 잘 맞는 천연 성분들로 되어 있어서 좀 자극도 없고 주의 성분이 일체 없는 점도 좀 믿고 사용을 할 수 있는 점이었고요. 아, 그리고 제가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게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그래서 I love I라는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어서 여성이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I love I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잡티 세럼하고 토닉하고 크림하고 이렇게 같이 구성품이 되어 있어요. 이 I love I 캠페인은요,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저소득층 여성 지원 사업에 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평상시에 이런 캠페인들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화장품을 구매하실 때 이런 캠페인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번에 좀 데려온 에디션을 보여드려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헤라의 로지 사틴 크림입니다. 이거 제가 옛날에 품절템 리뷰에서 제가 써보고 정말 좋다고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낮밤 그리고 데일리로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두 통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피부결 크림은 이번에 꾸준하게 써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바르면서 자극도 없고 저한테는 피부에 굉장히 잘 맞았고요.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쓰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효과가 느껴진다라고 생각했던 크림이고요. 많이 바르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통 사면 한 3개월 정도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각질 제거 해준 날에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사용을 해주면 되게 피부도 잔잔하게 피부 진정해주는 거 그런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제품이라서 여러분께 가격은 좀 나가지만 추천을 드리는 제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름 클렌징 팁 그리고 공병템 소개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킨케어 영상 그리고 추천 제품 요청이 항상 많은데요. 그래도 제가 제품은 항상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또 제가 이미 잘 쓰고 있는 것도 매번 소개를 하는 게 살짝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잘 맞았어도 사실 여러분에겐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혹여나 사용을 하시고 뭐 피부에 뭐가 나시거나 하시면 제가 다 마음이 아파요. 따뜻한 여름이 되면 저 같은 복합성, 지성이신 분들 혹은 수부지이신 분들 유분 분비가 많아지니까 피부가 답답하고 번들거림이 싫으실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피부는 배출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피부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모공이 숨 쉴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사실 과도한 유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품을 바꾸실 때 혹은 루틴을 바꾸실 때 여러분의 피부가 숨 쉬고
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스킨케어 영상이 또 보고 싶다 하시면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면 항상 저에게 감동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저 데이지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데이지 채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스킨케어 영상, 솔직한 리뷰 영상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